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본 모의고사 5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은 교재를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실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겠습니다. 맞춤 탭을 클릭하시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럼 가로에 가셔서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탭에 가셔서요, 궁서 선택하시고, 크기는 16, 굵게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A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갑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요, 입력 범위 정한 데이터가 셀에 맞추겠습니다라고 셀에 맞춤. 그 다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하시고요. 글꼴 탭에 가셔서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셀 음영은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채우기 탭에 가셔서 노랑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에서 노랑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C4부터 C12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B16부터 B24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C4부터 C12 영역을 복사해서 B16부터 B14 영역에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산에 가셔서 곱하기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안 하셔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C4부터 C12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4부터 H12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셔서요.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되 셀의 값이 없을 때는 0을 표시한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 세 자리마다 끊어서 신표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0을 넣는 거는 데이터에 값이 없더라도 숫자 0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자릿수에 0을 채워주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큰 따옴표 처리하셔도 되고요. 원자 한 글자 정도는 뭐큰 따옴표 생략하셔도 자동 처리가 되실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 예, 천단위 구분교와 원자가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H10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가장 큰 지출 항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셨다면 다시 한번 H10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메모의 경계라인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가신 다음에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문항, 다성문항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땐 항상 실제 데이터 첫 번째 A3부터 E12까지 선택하시고요. 시작을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하셔서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이 보이실 거고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전일비가 0보다 작으면, 전일비 첫 번째 데이터가 D3에 있습니다. 그래서 D열에 있지만, 3,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0보다 작다. 작다 0이라고 비교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색깔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서식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셀 서식에 글꼴에 가셔서요. 색에 가셔서 빨강을 선택합니다. 빨강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조건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 서식 지정하셨고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데이터에는 빨간색 글꼴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조건부 서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상태, 범위 정된 상태에서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클릭하시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는데 전일비가 2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일비, 이콜 하시고요. 전일비가 있는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D3을 클릭하시고요. D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 버튼 클릭하시고요. 글꼴, 행 전체의 글꼴 색깔을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확인, 확인하시면 이제 어2000 이상에 대한 데이터는 파랑새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값의 변화가 값이 0보다 작고, 2000보다 크고, 중복되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두개 이상 입력했을 때, 조건을 주셨을 때, 순서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요, 맨 아래쪽에 가시면 규칙 관리라고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시는데요. 아마도 처음에 작업하신 게 밑에가 있고요. 두 번째 작업하신 게 위쪽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 순서를 바꾸겠다. 이게 첫 번째 거. 어떤 특정 하나를 선택하시고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0보다 작은 데이터가 위로 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두 번째에 해당된 수식을 선택하시고 위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뭐 아래로 이동하겠다 아래로 이동하셔가고 주축의 순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데이터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가 위에 가든 아래 가든 상관없지만 만약에 첫 번째 처리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비교하겠다 하시면 순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건부 서식을 잘못 작성하셨을 때는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지우기 이용하셔서 범위가 지정된 상태라면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현재 전체 시트에서 규칙을 지우겠다면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클릭하신 다음 새롭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배점은 5점이고요. 다음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음, 거래량이 3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SUMIF와 그 다음 자릿수 조정, 올림에서 100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조건에 만족한 합계부터 구하기 위해서 D10세를 선택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셔서 SUMIF 함수는 수학상각 안에 들어있습니다. 수학삼각의 SUMIF 선택하시고요. 첫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거래량 C3부터 C8에 가서 크거나 같습니까? 3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판매 금액에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3부터 D8까지 선택하고 확인. 이제 구한 값을요. 100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해서요. SUMIF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자리수를 조정하는 함수는 수학삼각 안에 들어있고요. 올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면 SUMIF를 통해서 구한 값이 붙여지고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한다. 소수점을 기점으로 앞으로 갈때 마이너스가 붙고요. 1원 단위에서 올리면 마이너스 1, 10원 단위니까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2에서요. 지역이 서초구에 해당한 회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역이 서초구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G2부터 G3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저 J2와 J3에 지역 서초구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결과값을 표시할 j 6세를 선택하시되 함수가 디카운트와 디카운트A 중에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데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다 문자이고요. 문자에서 개수를 구한다면 디카운트 A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J6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에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디카운트 A 선택하신 다음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F2부터 H10 영역 안에서 우리는 개수를 구하는데 어 지역에서 구하셔도 되고요 이름에서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필드명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 조건은 지역 서초구라고 입력하셨던 J2부터 J3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하나 둘셋 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고자 합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누르시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야채 판매 현황표를 가지고 금액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콜 먼저 는 넣으시고요. 무게 곱하기 가로 열고요. 단가, 단가는 아래쪽에 단가표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단가표 품목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값을 찾아오는데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에 hlookup 찾고자 하는 것은 품목명을 가지고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에 가서 품목명이 첫 번째 행에 갈수 있도록 드래그하실 때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라고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입니다. 감자면 감자, 당근이면 당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식을 아직 덜 완성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가로 묶어서 단가 나누기 슬래시 10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액은 무게 곱하기 단가 나누기 100에서 수식 작성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 4에서요. 수강 시작일과 종료일을 이용해서 총 수강료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음, 수강 일수 곱하기 수강료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가 데이하고 데이트 중에 선택하라고 되어 있다면 어, 시작일과 종료일에서 일수를 구해야 된다. 그럼 데이 함수를 좀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J14셀 선택하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데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종료일에서 큰 D에서부터 앞에를 빼셔야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겠죠. 빼기 시작일을 뺏음, 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값이 27이라고 나오는데요.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2월달의 값은 좀 달라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한달 2월달은 2013년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27일이 아니라 28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해진 값은 27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 얘기는 대이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도하기 1을 하셔야만 정확한 두 날짜의 차이, 수강일수를 구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도하기 1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수강료 시간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14셀 선택하시고 엔터 아래로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가로로 먼저 묶어주셔야 되겠네요. 대입함수를 통해서 구하셔, 도하기 1까지 한 값을 예,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우리가 그냥 하게 되면, 1도하기, 1 곱하기 g14를 먼저 한 다음에, 대입함수 값을 더해주니까, 금액이 작게 나왔죠. 그래서, 가로로, 수강일수에 해당한 영역까지 플러스 1까지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강료 곱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5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산 영어 상식 점수 감옥을 이용해서 평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 영어 상식 감옥이 모두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7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근데 함수가요, 음, if하고요, 그 다음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average가 필요할 거고요. end 함수까지 사용해도 수식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countif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countif 함수를 포함해서 수식을 작성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countif는 어떻게 사용을 할까? 전산 영어 상식이 모두 50 이상이다. 물론 엔드 함수를 통해서 전산이 크거나 같다 50, 영어가 크거나 같다 50, 상식이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카운트 이프를 쓰기 위해서 이세 개의 영역의 데이터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라고 음, 조건을 줘서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서 개수가 3이라면 전산 영어 상식이 모두 50점 이상이 되겠죠. 한번 countif부터 작성을 해 볼게요. 이 25셀 선택하시고요. countif는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셔서 countif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인지. 전산부터 상식까지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5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물론 뭐 감옥에 따라서 여기는 50점이 안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감옥이 모두 3, 50점 이상이면 3이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이거를 조건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이 25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 카운트, 이프 범위 정하신 다음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프함수부터 음, 들어갈게요. 논리에 가셔서 이프 선택하시고요.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카운티잎을 통해서 모두 50점에 해당한 데이터의 수식은 어느 정도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70 이상이라는 것을 작성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뭐, 이고, 앤드 조건이죠. 둘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nd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 놓으셨던 값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 값은 숫자만을 구했어요. 그 값이 3이 되어야만, 이 q u 3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셔야만, 모두 50점 이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그냥 숫자 3만 넣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이 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해 주셔야 돼요. 모두 50점 이상입니까? 라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 평균이, 평균을 구하셔야 될것 같은데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 a v e r a g e라고 입력하시고요 average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요 전산부터 상식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다음 가로 닫고요 그 값이 7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직접 입력해 보신 거예요. A, V, E, R, A, G, 가로 열고, B25부터 D25까지. 그 다음, 마지막에 가로를 닫는 이유는요, en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겁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합격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물론, 중간에 2 있었던 건 하나이긴 하지만, 불합격이 더 나옵니다. 왜냐면, 평균이 70점이 안된 데이터들이 있어서, 예, 불합격 3건 정도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가겠습니다. 데이터 표 예제인데, 앞에서 실습하셨던 것과 조금 다른 게, 값이 달라지는 데, 변동되는 값이 한 가지입니다. 이럴 때 어디다 수식을 연결하냐? 네, B11셀에다가 연결합니다. B11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이퀄월 납입금액이 있는 B7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수식이 꼭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A11부터 B22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선택합니다. 현재 행의 변화는 값은 없고요 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열 입력 셀을 연이율 위쪽에 작성된 표에다가 대입, 어, 대입하겠습니다라고 B5셀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월 라비백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테이블을 작성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겠습니다. 다행히 안쪽에 커서를 두고 시작했을 때 전체 범위가 깜빡깜빡 하시다면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드래그 하셔서 수정은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결과를 A18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A18셀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화면과 같이 피벗테이블 영역 피벗 1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주문 날짜를 행에다가 갖다 놓고요. 제조 일자를 열에다가 배치하시고요. 생산 원가를 값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판매가 값에 드래그 하시고요. 이금 값에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어, 행과 열 값에 해당한 데이터를 배치하셨다면, 참고로 합계 값은 행 레이블에다가 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에서 행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고요. 그룹 날짜는 월별로 그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날짜는 월별로. 주문 날짜에서 마우스 A20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월 단위로 표시하겠다. 기본 월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다음 피버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아래쪽과 오른쪽에 합계를 표시하지 않겠다. 옵션 탭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상단에 옵션 클릭합니다.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중합계 표시, 열의 중합계 표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셔서 빈셀 표시에다가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각각 배점은 10점씩에서 20점이고요,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문제 천천히 하나하나 실습해 가시면서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문제고요.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비어 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합계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B4부터 F12까지 선택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 합계, 합계를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합계를 표시해 주시고요. 다 하셨다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매크로를 중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삽입하고자 합니다. 삽입 탭 가셔서요. 도형에 가셔서 그 다음 타원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위치가 h3부터 h6 영역에다가 드래그하고자 합니다. 3부터 6까지 그 다음 텍스트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합계 계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혹시나 지금 예제처럼 매크로 이름과 텍스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매크로를 기록할 때 합계 계산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그냥 합계라고만 입력했어요. 그럴 때뭐 이름을 수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합계를 잘못 구했어요. 매크로를 삭제를 좀 하고 다시 하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매크로를 클릭하셔서요. 선택하시고 삭제하시고요. 다음 다시 새롭게 기록하시면 돼요. 물론 편집에 가셔서 이름 정도는 수정할 수 있는데, 매크로 기록을 잘못했을 때는 선택하고 삭제하신 다음 새롭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위치는 A3부터 F3까지 범위 정하시고요. 홈탭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 하시고요. 되셨다면, 기록 중지,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십자형을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8부터 11까지 선택,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어,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 서식 지정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차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부터 3월 영역을 차트에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B3부터 B10까지 범위 정하시고요. 컨트롤 C 추가하기 위해서 차트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1월부터 3월까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순서가 지금 4월, 7월, 10월, 그다음 1월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1월부터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어,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1월 3월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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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맨 위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신 다음 확인 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 위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분기별 유적지, 강강, 객, 이동,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을 다 하셨다면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크기 14로 수정하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세로 갑축에 대한 제목을 넣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입력 선택하시고요. 다음 축 제목에 가셔서 단위 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음, 네 번째. 7월, 8월, 붉은색 계열의 전등사에 해당한 막대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이라고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0 선택하시고요. 다섯번째 범례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가셔서요.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테두리 그림자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 그 다음 흰색 배경 1번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위쪽에 그림자 표시돼서 범례가 이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모의고사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